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까지 세워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주저없이 오르는 시장입니다. 그동안 하락폭을 만회하려면 시간이 물론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선물과 옵션에 이어서 현물까지 매수하면서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어떻게 오늘의 반등, 의미 있는 반등이 될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기도하는 네.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뭐 요즘 매일 기도하고 잡니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현재 주어진 상황만을 판단해 봤을 때는 결국 미국 증시에 대한 훈풍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좀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움직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이 금리 동결, 그 내년 다시 한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더 기술주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급락 이후에 뭐 우리가 양봉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제 갭 상승 형태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조바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전으로 돌려보면 지금 한 3, 4일 정도 바닥을 계속적으로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매수했던 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더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일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11월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보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낙폭과대, 그리고 기대감, 오늘은 즐기자. 오늘은 즐기자. 오늘은도 마음껏 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에는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있죠. 코스피를 9거래일 만에 매수하는 외국인은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략은요? 네, 맞습니다. 뭐 미국에서에 대한 반도체 훈풍이 불어오면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팹리스, 기술적인 부분 자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된다면 국내는 이제 장비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부각이 좀 되는 양상들입니다. 결국 팹리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대한 훈풍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선 이제 하나마이크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공정 장비,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오사트 기업들, 바로 후공정 장비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든 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직접적으로 기저효과 이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 ISC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ISC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력을 오랫동안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하나마이크론과 더불어 20선에 대한 돌파를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오늘 종가까지 이런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공정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좀 더 빠르게 달려갔던 것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뭐 PSK홀딩스라든지 또는 보면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STI 뭐 이런 것들을 어제도 우리가 분석을 했던 기업들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대신 오늘 이런 후공정 장비 업체들을 함께 보셔야 되는 전략. 우리가 이제 포트를 구성한다면 포트 안에 반도체 장비주 하나 정도는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IT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의 원픽이었는데. 네. DI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오늘 강하게 뽑아내는 양상들인데, DIT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만 원 이상까지는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의 주인공 2차전지도 함께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낙폭 과대로 인한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원래 자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인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분야가 아마 2차전지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라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240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1년간의 평균 종가 이하로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꼭 상승을 하고 나면 따라 붙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준점을 잡아드린다면 지난주 금요일 27일 날 자리 자체에서 이하로 내려갔던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 성격으로 좀 더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에코프로 BM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낙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평균 종가와 2년간의 평균 종가 사이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낙폭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의 공통점은 바로 양극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양극재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에 내려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탈되면서 현재는 신저가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현재 가격대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 2차 전지가 좋냐 아니면 반도체가 좋냐 둘 중 한 개를 골라라.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끼리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도체가 좋다, 2차 전지 안 좋다. 2차 전지 좋다, 반도체 안 좋다. 그렇게 이제 편가르기식에 대한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트로 구성함이 있어가지고 2차 전지만 모두 다 몰빵하시는 분도 없을 거고 반도체 몰빵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편가르기식의 매매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장주의 일환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를 좀 더 보아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골고루 편식 없이 하자, 편가르지 네. 말자는 전략 살펴봤고요. 2차 전지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드론 관련주도 참 강합니다. 인도에어 미국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 구매 금지를 추진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사 수혜 받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드론 공격 네.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죠.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중 공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면 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드론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JCN 시스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통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JCN 시스템이고 오늘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다만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우리가 네온테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온테크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장중에 급등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이제 네온테크라든지 JCN 시스템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그만큼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낙폭이 컸다는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오늘 네온테크에 대한 큰 폭의 상승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는요. 비대면 진료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루닛이나 뷰노, 딥노이드, JLK 다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AI 시장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바로 의료 AI라고 좀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겠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 원격 진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들썩거리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국 조제 자동화 관련된 기업
JVM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의료 AI는 실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단기성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오늘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의료 진단 그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울트라 리스크라는 기업과 함께 의료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이제 후반기에도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낙폭화되는 걸 감안했을 때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 8,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9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